오늘 수업은 전자우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전자우편이에요. 전자 메일, 이메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일렉트로닉 메일이라고 해서 전자우편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도 동영상도 데이터를 첨부시켜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죠. 전자우편은 보내는 즉시 수신자에게 도착한다. 수신자하고 빠르게 주거니 받거니 할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보낼 때 상대편이 인터넷을 하지 않아도 일단 가기는 가죠. 그래서 상대편이 이제 로그인을 하면 띵동 문자가 이제 뭐 컴퓨터에 보통 나타나더라고요. 자, 빠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또 하나 동보 전송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보낼 수 있어요. 동보 전송이라고 합니다. 보내기 기능, 내가 편지를 보내기, 받기 기능, 첨부 기능, 전달은 뭐죠? 내가 제3자한테 보내는 거죠. 내가 받은 편지를 제3자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 전달이라고 하고요. 회신은 뭐죠? 보내준 사람한테 답장하는 걸 회신이라고 하고요. 전체 회신은 조금 애매하죠? 편지를 보낼 때, 나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있고, 참조가 있어요. 참조. 참조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행정에서 보통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센터에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센터로 우편물을 보낸다 그러면 우편물 수신자가 누구예요? 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보내는 사람이 교육장이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이죠. 학교 제일 위에 계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니까. 근데 누가 보통 받냐면은 서무과장님이 받아요. 교장 선생님 직접 편지 봉투 뜯어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무과에서 받아가지고 그 서무과에서 편지 내용을 읽어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하고 결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날을 맞이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뭐 기념품을 나눠주도록 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공문이 왔다 그러면 이 우편물을 받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지만 학교에서만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역 지자체 담당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동장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동장은 뭐가 된다?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편물을 한 사람한테 보내지는 않고 여러 명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동사무소하고 학교는 기관이 다르니까는 참조로 가는 거는 아니고 수신자가 여러 명이 돼요. 사실은. 수신자가. 학교에도 학교로도 보내고 또 지역 지자체로 보내야 되고.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거를 서무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서무과가 아니라 뭐 교무행정과에서도 필요한다 그러면 참조는 교무행정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무행정과 뭐 주임 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전체 회신이라는 건말 그대로 보낸 사람한테 보내는 거니까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누가 보냈는다? 그 편지를 보내준 사람한테 답장을 하는 걸 회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참조도 있고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한꺼번에 다 회신하는 거. 그러니까 수신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일 때. 복잡해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말듯이. 이런 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하나하나 다 하려면 행정을 모르면 또 못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편지 보내는 기능이 있죠? 첨부시켜서 보내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답장 쓰는 걸 회신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다 받는 사람이 이메일이 참조가 누가 있구나 이게 보이나요? 그렇죠. 전자우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근데 숨은 참조라는 것도 있고 그냥 참조도 있어요. 숨은 참조는 안 보이죠. 숨겨놨으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여러 명한테 보내야 돼요. 일곱 명한테 보내야 돼.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백설공주가 일곱 난장한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특정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신자가 일곱 명이 되는 거죠. 그게 동보 전송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보낼 거예요. 그러면 수신자는 일곱 난장이가 되지만은
실검단장이 거기에 집사가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집사가 모든 행정처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우미 아줌마가 한 명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굳이 딴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어. 그럼 숨은 참조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는. 자, 그 다음에 전자우편 주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우편 주소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뭐뭐뭐 골뱅이 이렇게 도메인 이름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7비트로 돼 있다, 8비트로 돼 있다 이런 거는 굳이 우리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머리부, 본문부 나눈다 그러는데 본문에는 글 쓰는 본문하고 서명 쓰는 거 있어요. 서명. 여러분 편지 쓸 때 서명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안 해보셨어요? 편지 쓸 때 서명 들어가는 거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 보다. 그냥 장의 명함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어요. 매 편지 쓸 때마다, 편지 쓸 때마다 저도 제가 문자 보낼 때도 밑에다가 이정민 훈장입니다 라고 해서 제 홈페이지 주소하고 같이 해서 보내거든요. 문자 보낼 때 자동으로 붙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서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그런 거죠. 편지 봉투에다가 받는 사람 주소, 보낸 사람 주소 쓰고, 뭐 그 다음에 제목도, 일반 편지는 제목 안 쓰죠. 근데 우리 편지 전자우편 보낼 때는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 내용 내용이 본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뭐 이정민이가 보냈어요 하고 이렇게 이름 쓸 거 아닙니까? 그걸 서명이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본문이고 그 나머지는 다 머리부다, 헤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주소. 서명이라는 게 내 이름 치는 걸 서명이라고. 그렇지는 않아요. 인터넷상에서 보시면은 뭐 보여는 드릴게요. 우리가 전자우편을 보낼 때 네이버든 다음이든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쓰는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네이버에 가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면 서명이 어떻게 생겼나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전자우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편지를 쓰겠다 그러면 메일 쓰기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메일 쓰기를 누르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편지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편지를 보내면 밑에 있는 이 글자가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서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 서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환경 설정 이라고 있어요. 저 밑에 아랫줄에. 그럼 여기에 서명. 서명은 세 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 서명이 이렇게 생긴 서명이도 있고, 이렇게 이런 서명도 있고, 제 얼굴이 보이는 서명도 있고, 이 아래에 있는 서명은 블로그 서명인데, 그냥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제 프로필 같은 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겠죠. 이 서명을 직접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명령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고, 미리 보기 하면 이정민 훈장의 디지털 서당입니다 하고 로고 보이고 여기 글자가 이렇게 쭉 보이고 서당 안내, 뭐 스마트폰, 전자우편, 계좌번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서명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 이거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서명을 사용 안 하면 안 나오는 거고 만들면 서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지 쓸 때 여기 이렇게 서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따라가는 거지. 우리 그런 우편물 같은 거 보면, 광고지 같은 거 보면 광고지에 이렇게 스탬프 같은 거 찍혀 있잖아요. 그거 서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있다더라. 자, 우리 전자우편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로그인하죠? 로그인이니까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굳이 하진 않아요. 로그인하면 그게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메일 주소 입력을 하죠. 상대편 메일 주소. 받는 사람 주소를 써야 편지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메일 서버 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그 전자우편 계정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컴퓨터에 보면 여기에 전자우편 서비스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엑셀이 깔려있는 데는 아웃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웃룩. 그 아웃룩에 들어가서 나는 이정민이다. 내 전자우편, 이건 내 전자우편 주소예요. 여기 가면은 예, 설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용자 이름 쓰고 전자우편 주소 제 거예요. 남의 게 아니라 암호 적고 그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면 이 실제 이 전자우편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근데 보통 우리 이건 안 하거든요. 왜? 이 컴퓨터 나만 쓰는 게 아니거든. 제3자도 쓰잖아요. 집에서 쓰는 컴퓨터라면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자우편을 집에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가서도 받잖아요. 그럼 나가서는 어떻게 받아요? 이걸 또 설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전자우편이 그 컴퓨터로 와버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자우편을 하면 인터넷에 남아있잖아요. 인터넷에 남아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컴퓨터에 남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고 지금도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개인 전자우편 주소를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한 나라의 장관이다. 그런데 제가 장관의 이름으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아야 되는데 네이버나 한메일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우편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설호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는 사설호에 누군가가 뭐 대포폰을 쓴다 지금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구설수에 오르는 거죠.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걸 썼다 이거죠. 그건 개인이 쓸때 쓰는 거지, 개인이.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또 네이버나 한메일에 들어가서 개인 전자우편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동사무소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외국에서도 뭐 전자우편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제 구설수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중요치 않은 거고 이건 처음에 설정하는 거니까 한번 설정하면 두번 다시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전자우편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어요. 프로토콜이 뭐라 그랬죠, 우리? 통신 규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을 하는데 자, 전자우편을 해 주는데 뭔 프로토콜이 이렇게 많으냐? 그중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SMTP랑 POP3.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전자우편을 네이버 전자우편을 가지고 집에서 사용하려면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네이버 전자우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설정하는 기능을 아까 여기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 설정하겠다라는 건데 이때 보시면은 요 POP3 IMAP 이런 게 있어요. SMTP를 쓸 건지, POP3를 쓸 건지, IMAP을 쓸 건지 지정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이거를 사용 안 한다라고 돼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해야만이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네이버만 있으세요? 다음만 있으세요? 자, 네이버를 많이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네이버 전자우편 아이디가 보통 아이디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다음도 세 개가 있어요. 한메일도. 근데 전자우편을 로그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도 세 군데 로그인해야 되고 세 번, 다음도 세번 로그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다 설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네이버 대표 전자우편에다가 대표 아이디에다가 전자우편을 다 설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 또 한메일 것도 세 개를 다 여기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한메일에 있는 이 POP3 IMAP 설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한메일에서 네이버 전자우편을 보려면 네이버에서 이 설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이버 거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다 해놔줘야 돼요. 그러면 안에서 내가 편지를 썼으면 편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다 넣어주면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하루에 두 번씩 수거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편지를 뭐 미국으로 보내던 뭐 다른 동네로 보내던 편지를 발송해 줄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서비스 SMTP. 또한 내 이름으로 받은 편지를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우리 집에다 갖다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수신이죠. POP3. 내가 편지 쓰기를 누르면 내쓴 편지가 상대편 전자우편으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SMTP. 상대편이 답장을 보내면
그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전자우편 주소로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팝3.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다른 거는 잘안 나오고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자, 스팸 메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팸. 불특정 다수에게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내고 있어요. 주로 어떤 거죠? 광고성. 되게 싫죠? 원래 명칭은 정크 메일이라 그래요. 정크 메일. 정크 또는 벌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스팸이라고 했냐면, 자, 저도 여기 전자우편을 받은 게 있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주로 뭐 물건 산거 그런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줬어요. 진귀한 사진이라고 얘를 클릭해 보면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갔더니 신기한 게 하나도 없어. 물건 사는 거래. 시간만 뺏겼죠? 시간만 뺏겼어요. 그리고 진귀한 사진이라고 가서 봤는데 처음에 진귀한 게 나오다가 갑자기 뭐 광고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만 잔뜩 뺏기잖아요. 그렇죠? 이 스팸이라고 하는 통조림, 스팸이란 통조림이 맛있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 스팸 통조림을 먹다 보면요. 다른 걸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광고들도 많잖아요. 뭐 비아그라 사세요 이런 것도 저한테 오긴 옵니다만 그런 거야 뭐 어차피 불법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는 제가 뭐 그냥 지워버리긴 하지만 어쩔 때는 광고를 보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게 거기 빠지게 돼요. 뭐 재미있고 뭐 코믹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작 일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팸 메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어요. 스팸 회장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팸이란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 명칭은 정크 메일이라고 부르는데 광고성 우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편지를 보낼 때 문자를 보낼 때 광고성은 앞에다가 괄호를 치고 광고라고 써서 보내줘야 돼요. 예. 근데 저는 광고를 보내는 게 아니니까 저는 광고라고 안 쓰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광고라고 써야 되나 모르겠네. 근데 대부분 다 광고라고 오죠. 전자우편도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미. 제목이 뭐냐면요. 이렇게 광고라고 오는 건데 요 광고가 아니고요. D자 꺾 괄호. 둥그런 괄호 아니고 D자 괄호. 근데 뭐이 광고든 저 광고든 광고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제목이 뭐냐면 광고지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광고라고 하지만 재밌는 거 있으니까 보세요라고 이렇게 보통 재밌게 글을 바꿔서 올리기도 하고. 예. 광한칸 띄고 고. 근데 광하고 한칸 띄면 불법이에요. 광고를 붙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광고라고 붙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러내 버리잖아요. 전자우편에서. 걸러내지 못하게 글자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스팸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자, 그다음 기타 인터넷 서비스 얘들이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FTP는 잠깐 나왔었어요. 프로토콜 중에서 이거는 자료를 보내고 받는 서비스예요. 자료를 보내고 받는 서비스. 우리 카톡에서 자료를 첨부시켜서 보내고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전자우편에서도 자료를 첨부시켜서 보내고 받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FTP라는 서비스로 보내고 받고 했던 건데 이제 웬만한 서비스는 다 붙어 있는 거죠. 텔넷. 텔넷은 원격 접속이라 그래요. 원격 접속. 마치 내 것이 아닌 거를 내 것인 것 마냥 들락날락거려요. 여러분 네이버 컴퓨터 있죠? 네이버 컴퓨터. 이 네이버 컴퓨터 제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접속하잖아요. 로그인해가지고. 그렇죠. 예.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예요. 이게 내 거일 수도 있어요. 집에 제 컴퓨터가 하나 켜놨는데 제가 여기서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고 싶어요. 자료를 받아오려고. 그것도 텔넷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거 마냥 접속해서 쓰는 서비스. 뭐 아키 서비스도 있고요. 뭐 고퍼도 있는데 이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메일링 리스트 지금도 해요. 메일링 리스트.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에 뭐 정보 동의하는 거 체크해야 되고 뭐 광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체크하면 광고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메일링리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일링리스트라는 걸 찾아가지고 전자우편 주소만 남기고 오면 돼요. 그러면 서울시 정보를 보내줘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보통 회원 가입을 해야 정보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메일링리스트는 전자우편 주소만 남기면 돼요. 전자우편 주소만 남겨주면은 그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되게 좋죠. 유즈넷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뉴스 그룹이라 그래요. 뉴스. NEWS, 뉴스. 뉴스 그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받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동호회, 동호회. 요즘 말로 말하면 카페. 다음 카페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유즈넷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유즈넷이라고 하는데, 뉴스그룹이라고도 부른다. 뉴스그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는 유즈넷 그러면 무슨 말인지 혼동이 안 되지만, 뉴스그룹 그러면 대본에 혼동이 되거든요. 뉴스그룹이 카페야? 카페 같은 성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IRC는 채팅이고요. IRC는 채팅. 그 다음에 트레이스 RT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서비스라고 봐야 되나? 인터넷 서비스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기능인데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라 그래.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하는 거죠. 그럼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지 배를 타고 가야 될지 가는 구간에 어디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어떻게 갈 거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고속버스를 타고 아니 자가용을 타고 부산 해수욕장을 가려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고속도로를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거쳐야 될거 아닙니까? 어디 나들목을 거쳐서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 휴게소를 거쳐서 갈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 경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게 트레이스 RT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 초기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가서 카페 만들고 뭐 검색하고 이게 아니라 유즈넷이라는 서비스가 따로 있어서 뉴스그룹 들어가서 거기서 뉴스그룹을 찾아가지고 내가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우편 하는 건 전자우편을 따로 만들어서 또 전자우편 서비스 따로 운영해야 되고 검색은 검색하는 데 가서 따로 검색하고 다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들이 어때요? 사용자들이 불편하더라. 한 곳에 머물러서 할순 없을까? 그럴 때 나온 게 네이버가 나온 거고, 구글이 나오고, 야후가 나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웹브라우저라는 거는 뭐예요? 웹브라우저? 이거죠.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크롬. 또는 어떤 것도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사파리.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종류가 많죠.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뭐뭐가 있는지 종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웹 브라우저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입니다.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점차 몰락하고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플러그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근데 이 플러그인을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인터넷 실행하다 보면 뭐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이런 거 있어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고. 그 보안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뭐, 예전에는 그 뭐더라? 플래시 플레이어? 이런 걸 설치해야만이, 뭐, 동영상 같은 게 나오기도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에서는 플래시 자체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거기서 플래시를 만들어서 올리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된다? 안 보여요. 그렇게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플러그인이에요. 뭐를 여기다 첨부시켜서, 뭐를 첨부시켜서 꽂아가지고, 꽂아서 사용하는 거죠. 과거에 그 방향제처럼 화장실에 플러그인 그 광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오디오, 그림 보는 건 돼요. 음악도 들립니다만, 비디오가 안 보였었어요. 과거에는. 동영상을 보려면 동영상 플레이어를 설치를 해야 돼요. 컴퓨터마다. 근데 지금 브라우저에서는 동영상 보는 것도 자동으로 다 됩니다. 브라우저가 다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게끔 다 막아놔요. 막는 게 아니라 안 해도,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그렇게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요. 캐싱? 자,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자, 요거. 제 화면이 보여요. 제 화면이 보이는데, 이거 조금 전에도 봤었죠? 내일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실행하면, 이 화면이, 이거는 어디에 있는 화면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불러와야죠. 불러와야, 전자우편 서비스에 로그인해가지고 전자우편을 제목을 클릭하면 전자우편 내용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에 있는 거잖아요. 제 홈페이지에 내용은 제 컴퓨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불러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일단은 불러와요. 불러와서 컴퓨터에다가 보관해 둬요. 보관해 뒀다가 사용자가 이정민 훈장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까 그러면 착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저장해 놨어요.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의 내용을 따로 저장해 놨다가 사용자가 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은 인터넷상에 있는 걸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 먼저 보여줘요. 보여주고 바뀐 게 있단 말이에요. 바뀌는 거 그때 보여주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날짜. 오늘은 며칠입니다. 오늘 강의한 지 며칠째 됐어요. 라는 거는 제가 내일 열어보면 1월 27일로 돼 있고 1304일로 돼 있겠죠. 요거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안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안 바뀌죠. 그러니까 바뀐 거는 그때 보여주면 되고 변치 않은 거는 컴퓨터에 있는 걸 보여주면 빠를 거 아니냐. 우리가 매번 책에 있는 거를 아는 거를 보지는 않잖아요. 모르는 걸 볼 거 아닙니까? 아는 건 머릿속에 있으니까 안 봐도 알아요. 학습하는 것처럼. 컴퓨터도 그렇게 학습을 한다. 쿠키. 쿠키는 그 과자 쿠키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접속했는지를 알고 있는 내 개인정보. 내가 인터넷상에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장해 놓은 정보. 그게 쿠키 정보예요. 이 쿠키 정보를 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디에 다녀갔는지 알겠죠? 그리고 아이디를 뭐로 입력했는지, 패스워드를 뭐로 입력했는지 남이 알겠죠? 그래서 악성 코드 중에는 이 쿠키 정보를 빼가는 악성 코드도 있어요. 근데 이 쿠키 정보를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용을 하셔야 돼. 근데 사용하시고 나서 이 쿠키 정보를 제거하셔야 돼요. 어떻게 제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상에 접속을 하면은 인터넷상에서는 지금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가 떴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환경 설정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검색 기록만 삭제하는 거고요. 이미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삭제하는 거는 삭제 점점점 들어가서 쿠키 얘를 삭제하는 거죠.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제가 여기 로그인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 사라진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기 힘들죠. 매번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보여드릴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여기 안 보이네.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있나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CCM 도구에 가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추가 기능 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추가 기능 없이 사용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 한번 가볼까?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여기 인터넷이죠? 인터넷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아이콘인데 여기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가 클릭하는 셈이거든요. 그냥 클릭하면 요거 클릭하면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자동이 실행이 되는 건데 요거 In Private Browsing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눌러서 In Private Browsing 얘를 누르면 얘가 앞에가 In Private이라고 붙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을 하시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이버에 접속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여기에 로그인한 정보가 남지 않아요. 여기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쿠키 정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 남아요. 어떻게 하면 In Private Browsing으로 시작을 하면은 개인 정보가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쓰실 때는 그냥 인터넷을 클릭해서 실행하지만 제3 공간에 와서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 말고 공공기관은 껐다 켜지면 원위치가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민원실 민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은 근데 뭐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참 불안하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In Private Browsing을 시작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정보가 안 남는다. 또 크롬 브라우저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크롬은 그냥 클릭하면은 크롬이 열리니까 여기서는 시크릿 창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냥 클릭하면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크릿 창, 시크릿 창을 누르면은 모양새가 약간 달라집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림 보시면 이렇게 모자 쓰고 안경 쓴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아까 In Private Browsing처럼 개인정보가 안 남아요. 그래야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무작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그대로 다 남겨두고 그대로 가버리면 흔적은 남죠. 나는 떠났지만 흔적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흔적을 다른 사람이 꺼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뭐냐면 어디 어디를 다녀갔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어디 어디를 다녀갔는지 그 기억을 해요. 우리 컴퓨터는 20일간 기억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장 999일까지 기억시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999일까지 기억시켜 놓으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제 컴퓨터에는. 그래서 지난달에는 1년 전에는 어디를 다녀갔는지가 기록이 남으니까는 제가 궁금할 때 찾아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명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내가 어디를 다녀갔는지 조차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막아놓자. 그것도 삭제하면 되네요. 인터넷 옵션에서 삭제하시면 돼요. 즐겨찾기는 뭔지 아시잖아요. 북마크라고도 하죠. 북마크 즐겨찾기. 자, 포털사이트. 포털사이트는 뭐냐면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곳이에요. 이 포털이란 말이 뭐냐면 대저택의 문, 대저택의 출입구, 아니면 성문, 광화문 이런 거, 우리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있잖아요. 남대문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궁궐 안으로 시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남대문을 통해서.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 장터도 열려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안에 가면 볼 게 많거든. 그래서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이버에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뭐가 재밌는 게 많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예, 그런 걸 우리는 포털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미러 사이트는 뭐냐면은 똑같은 거를 더 만들어서 복사해놔요. 왜냐면 접속을 하는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은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번잡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 홈페이지는
평상시에는 대학생들이 뭐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대학생들만 들어가잖아요.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 대학에 안 가는데 이제 입학 시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서 접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양보다 폭주하게 되겠죠, 폭주. 그래서 뭐 인터넷 서버가 뭐 멈췄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미러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더 만들어서 많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보려고 상암동 경기장을 갔는데 출입구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는 문 하나, 나가는 문 하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표소에 창구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잖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경기 예매할 때는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미러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기 쉽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어디, 왜 저희가 회원가입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아이디나 비번을 아이디 패스워드야. 잊어버리잖아요. 네, 예. 그거를 또 찾아볼 수도 있나요? 찾아주죠. 자, 네이버에 가서요. 네이버에 가서 내가 네이버에 분명히 회원 가입을 했는데 내가 도대체 아이디를 모르겠어요? 그럼 네이버에 가서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라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사이트가 회원가입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저기 예. 사이트에서. 예. 아, 내가 어디에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네네. 통째로 보는 거? 네, 통째로 아이디랑 비번을 볼 수는 없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몇년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제가 뭐900 몇십 군데인가 회원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 어디냐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제 홈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PC 정비 자료실에 넣어놨나? 여기 있다, 여기. 제 홈페이지에 보면 PC 정비 자료실이라고 있고요. 공지사항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라고 있어요. 주민번호 클린센터. 가보시면은, 링크를 걸어놨어요. 요거는 그림이고 여기 있네요. 링크를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냥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 가서 찾으시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있나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인터넷 주소센터, 인터넷 치매 대응센터, 클린 서비스 이건가? 뭐 봐야 돼요, 이렇게. 이용 내역 조회 서비스 여기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지금 제 홈페이지에 있는 요거 클린 서비스로 들어가 보면 글로 가는 거 똑같네요. 그게 일로 바뀌었네, 이름이. 여기 인터넷 클린 서비스라고 있죠? 가서 보시면은 조회 서비스라고 있죠. 조회 서비스. 그럼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설치하고 나서 본인 조회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이정민인지 홍길동인지 아무나 막 돌아서 쓰면 안 되잖아요. 남의 거를. 그래서 본인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이제, 공인인증이라든지, IPIN. 이걸 가지고, 여기 회원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너 이정민 맞아? 맞다. 근거가 뭐냐? 나 공인인증서 있어. IPIN 주소 있어. IPIN 이런 거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회원 가입해 있던 동네들이 쫙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꺼번에 탈퇴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죠, 한마디로. 내가 이제 어느 날 시름시름 앓고 있어. 에이, 내거다 빼버리고 싶어. 그럼 한꺼번에 들어가서 어디 가입된지 알아야 뺄거 아닙니까? 회원 탈퇴를. 여기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그 서비스를 하는데 제 홈페이지도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예. 그림이 요건 아니고 바뀌었네. 예. 요렇게. 주소도 바뀌었네요. eprivacy.go.kr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기도 있네요. 회원 탈퇴 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제대로 회원이 탈퇴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도 이거 해보시면. 자, 웹 주소, 아니, 웹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옵션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일반은 뭐고, 보안은 뭐고, 개인정보는 뭐고, 이거. 이런 정보들이에요. 아까 제가 어디를 가서 일반에 가서 삭제하는 거 했었죠? 삭제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럼 고급은 뭐 하는 건지, 프로그램은 뭐 하는 건지, 내용은 뭔지. 그러니까 내용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꼬마 7살짜리 꼬맹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15세 게임도 하고 막 그러네. 19세 게임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7살짜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호 설정 해놔야지. 보호 설정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에는 아기가 있는데 애가 있는데 요놈의 새끼가 자꾸만 어른 거를 보려 그래. 우리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그 성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거는 법적으로 막아놔요. 성인 같으면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애들은 못 보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기다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돼. 이건 보시고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엔진은 뭔지 아시죠? 검색 로봇이라고도 합니다. 검색 로봇. 우리가 쉽게 말해서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고 구글에 가서 접속을 하고 검색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든지 구글에 가서, 자, 제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세요 라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지금 검색하는 걸까? 아니에요. 이미 검색 다 되어 있어요. 이정민 훈장이란 이름으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도 컴퓨터 안에 계속 찾아다녀요. 네이버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홈페이지 갔더니, 어느 블로그에 갔더니 그 블로그 주인이 어디 다녀간 이야기를 썼는데 밑에다가 이정민 훈장이 옛날에 알려줬대. 이 동네를. 그래서 다녀간 거래. 그럼 이정민 훈장이 거기도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블로그 안에는 그 블로그 주인에 관한 정보도 들어있지만 이정민 훈장도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다 검색을 해서 보관을 해둬요. 그래서 제가 이정민 훈장을 딱 검색하는 순간 이미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검색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주제별 검색이니 키워드 검색이니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해요? 홍길동 그럼 홍길동 검색하고 이정민 훈장 그럼 이정민 훈장 검색하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포구 마포 갈비집 뭐 이렇게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게 키워드 검색이죠. 주제별 검색은 뭐예요? 이런 거 우리 네이버에 가시면은 네이버에 그런 게 잘 돼 있진 않은데 여기 있네. 부동산 그럼 부동산 정보 보이잖아요. 영화 그럼 영화 정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실 때 영화에 관련 정보를 보실 때 여기다 검색할 수도 있지만 영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영화가 쫙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는 영화들에 대한 내용이 쫙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색을 보통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이걸 주제별 검색이라고 하고 과거에 야후가 이런 걸 잘했었어요. 뭐 교육 그럼 교육을 클릭하면 뭐 공교육, 사교육, 그럼 공교육에 가면 대학교, 고등학교, 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그럼 대학교를 가보면 뭐 국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그럼 국립대학교를 누르면 뭐 지역 어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마치 우리 그 카다록 봤잖아요.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카다록 오지 않습니까? 카다록에 보면은 카다록에 보통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여성 의류, 남성 의류, 가전제품, 생활용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카다로그로 이제 그걸 디렉터리 형이라 그래요. 디렉터리 형. 디렉터리가 뭐냐면 전화번호부, 우편번호부 이런 거를 디렉터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주제별 검색 잘안 하잖아요. 또 그런 서비스 대부분 안 하고 키워드 검색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 검색은 뭐냐면, 지금은 메타 검색을 안 합니다. 과거에는요,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면요, 네이버 것만 나왔어요. 다음 거안 나와요. 다음에 가서 검색하면 다음 것만 나오지 네이버 거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를 알고 싶은데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고 다음도 검색하고 어디 가서 검색해야 되고 다 따로따로 검색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한 곳에서 검색을 해요. 메타 검색이라는 사이트에 가 있어요. 이런 데 가서 검색을 하면은 네이버 거, 다음 거, 구글 거, 야후 거를 한꺼번에 보여줘요. 근데 지금은 메타 검색이 왜 사라졌느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음도 나와요. 다음에 가서 검색하면 네이버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메타 검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이버 자체가 메타 검색처럼 해주잖아요. 지금 메타 검색 자체를 서비스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과 주제별 검색을 같이 제공하는 거를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은 대부분 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신기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신기술인지 흔기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기술 한번 좀 볼게요. 크라우딩이란 말 들어보셨죠? 크라우드, 네이버 크라우드, 옛날엔 엔드라이브라고 불렸던 거. 이 크라우드 기술을 접목해서 예전에 아이폰으로 검색해서 책을 보고, 그 아이폰으로 본 내용이 어디에? 아이패드에도 나타나고, 아이패드로 보던 거를 맥북에서도 보고 다 한단 말이에요. 착각 찍은 사진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게 크라우드예요. 광고 잘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를 못 알아봐. 저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 광고, 아이폰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뭐가? 삼성, 갤럭시 시장이 큰 거예요. 갤럭시 광고가 우리 몸에 쫙와 닿았거든. 예를 들어 방수 기능, 뭐 샤워하면서도 뭐 이렇게 물에 젖어도 내용 다볼수 있고, 그러니까 아 저거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크라우드, 삼성도 다 돼요. 다 되는데 못 알아듣는 광고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한것 같아요. 크라우드. 근데 이거는 크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서울시청이 이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에 가면 직원들 컴퓨터 하나씩 있죠. 컴퓨터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소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자리가 바뀌면 컴퓨터 싸들고 가죠? 이쪽 컴퓨터 가져가야 돼요. 왜? 거기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내가 작업하던 데이터가 있으니까는. 그럼 만약에 회의하려면 어떻게 되죠? 노트북을 따로 갖고 올라가야 되나요? 회의실에? 참 애먹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서울시청에 신청사 제로 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는 다 있어요. 근데 로그인 해야 돼. 로그인하면 어느 자리든지 자기가 로그인하면 거기에 내 정보가 다 있어요. 내 데이터가. 그럼 회의하러 갑시다. 그럼 이쪽 컴퓨터 로그아웃하고 가서 회의실에 있는 노트북에 로그인을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되게 편하겠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USB 메모리 갖고 다니는 거잖아. USB 메모리 갖고 다니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USB 메모리를 꽂아 놓고 쓰면 안 되죠. 거기 있는 정보를 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 관련된 정보들인데 그걸 개인이 사설로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큰 대기업들은요, USB 메모리를 꽂아도 인식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화면에 있는 걸 종이로 적든지, 내가 외워서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USB 메모리를 빼갈 수는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놓은 거예요. 자, 크라우드 컴퓨팅은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드 컴퓨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드 컴퓨팅은 뭐냐면요. 자, 제가 지금 컴퓨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는 잠깐 멈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컴퓨터를 재능 기부하자. 지금 센터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봐요. 근데 계산할 게 많은가 봐. 혼자 처리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 쉬는 시간에 이 컴퓨터에 있는 재능을 글로 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로 보내주면 제가 쫙 처리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명절 때 만두 빚잖아요. 만두. 고사리 손 애기들도 와서 만두 빚죠. 다 터지기도 하지만 그 십시일반 다 모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만들잖아. 모양은 없겠지만은 그것처럼 하는 게 그리드 컴퓨팅이에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악용해요. 좀 영화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 있죠.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에 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그래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지 않습니까? 그럼 받고 나면은 그리드 컴퓨팅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3자가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 그쪽 업체 서버에서 홍길동을 찾기도 하지만 제가 그 홍길동 영화를 갖고 있으면 내 정보도 빼가는 거예요. 내 데이터도. 난 원치 않는데. 그게 그리드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리드 컴퓨팅 기능을 정지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에는 그리드 컴퓨팅을 원점 봉쇄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외부에서 제 거를 빼가지 못하게끔, 자원을 빼가지 못하게끔 막아놨어요. 그것도 제 자료실에 있어요. PC정비 자료실에 가시면은 그리드 스위치라고 있어요. 40번. PC정비 자료실 40번에 가시면 이 그리드 스위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 그리드 스위치라는 프로그램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양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얘를 실행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하면 창이 하나 뜨는데 그 창은 닫아놓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드 서비스가 누가 접속을 하게 명령이 들어오면은 얘가 딱 차단을 해요. 그럼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그 기능을.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리드 하는 서비스도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유비쿼터스는 뭡니까? 지금 유비쿼터스라는 말 잘 안 써요. 대신에 무슨 말 쓰는지 아세요? IoT.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쓰죠. IoT. 예. 요즘 사물 인터넷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일러. 밖에서 보일러 껐나 켰나? 가스 밸브가 켜졌나 닫혔나 이런 거. 그걸 과거에는 유비쿼터스라 그랬었어요. 유비쿼터스. 근데 뭐 요즘은 뭐더라? 그 뭐 백년 손님인가 거기도 보니까는 샘 장모님 댁에 그 카메라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밖에 나가서 샘이 뭐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하고 그 대화도 하고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가정에 이제 그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제 계실 때 달아놔요. 그러면 잠깐 장을 보러 나갈 때 혹시나 몸 불편하신 분이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인을 또 할 수 있게끔 하고 유치원에도 보통 이걸 많이 달아놔요. 해줘요. 그러면 유치원에 카메라가 이렇게 CCTV 개념으로 쓰는데 그걸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럼 아, 우리 애가 지금 잘 지내고 있구나, 공부 잘하고 있구나, 낮잠 자는 시간이구나, 밥 먹는 시간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로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RFID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하이패스 아시죠? 예전에 하이패스 가다가 속도 좀 줄이고 갔었는데 지금은 그 속도 그대로 달린다며요. 그만큼 센서가 빨라진 거예요. RFID 기술입니다. 이 RFID 기술을 우리 스마트폰에도 붙여놓은 게 있죠? NFC 기능이라고. NFC 기능. 그래서 스마트폰에 요 유심칩에다가 그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해가지고 그냥 이거로 딱 갖다 대면 되잖아요. 배터리 부분이 안테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을 교통카드 태그 안에다 갖다 대면은 띠딕 하고 이제 요금이 결제가 되게끔. 그게 NFC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저거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한 표는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외국에 어느 매장에 가면 계산하는 사람도 없고 계산대 계산하는 사람도 없대요. 그 사람도 다 해고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은 카트도 없대요. 카트도 없어요. 그럼 가다가 자기 스마트폰을 등록을 해요. 신용카드랑 등록을 하고 가다가 물건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띡 찍어요. 띡띡띡 찍어요. 그리고 이제 매장을 나갈 때 버튼을 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배송을 쫙 해줍니다.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지. 들고 나가면 돼요. 계산을 했으니까. 계산을 했으면. 그게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계산을 하시는 그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계산원으로 계시는데 그분들 다 이제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그큰 탑차를 해가지고 물건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차들이 물건이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 무슨 물건이 들어가고 몇 대가 들어가고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차량 안에 RFID를 다 탑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과, 문을 통과할 때, 아, 냉장고가 몇 대가 들어간다. 또 나갈 때몇 대가 들어간다. 근데 이거를 그 조그만 소포장에다 RFID 칩을 달래면 이게 개당 한 1,000원은 넘나 봐요. 칩 하나가. 그러니까 라면 한 봉지 샀는데 거기다 1,000원짜리 붙이고 쓰기가 없잖아. 일회용으로 끝나버려야 되니까. 재활용을 못 하니까는. 그런 거는 못 하지만은 대형 물류 창고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1,000원짜리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일이 사람이 내려서 띡띡띡띡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차체 지나가면 몇 대가 들어가고 몇가 나가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RFID라는 거는 시험에 간혹 나오긴 해요. US에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용어 자체가. 자, 이제 멀티미디어. 72번의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 멀티하고 미디어 합성어예요. 그래서 글자, 소리, 영상, 그림 이런 게 통합된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매체 그러면 뭐예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사보 있죠, 사보. 회사에서 사보를 만들잖아요. 저도 서울시에서 그 책자가 와요. 하이 서울이란 책자가 와요. 그러면 분기마다 와요. 분기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도 어느 때 비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이런 일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을 행사를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발송 비용이 생각해 보세요. 책 하나 만드는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칼라로 책한권 만드는데 1,000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얇은 책이라도 1,000원 넘죠. 칼라로 인쇄했으니까. 배송해야죠. 우편물 해야죠. 근데 그거를 아까 그 메일링 리스트라 그래서 전자우편 주소만 남겨주면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제작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자우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올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아요. 뭐 서울에 일어난 일들 뭐 어디 가면 뭐 재래시장 뭐가 좋고 이번 설 연휴 때는 어디 가서 놀면은 재밌는 공연도 볼수 있고 공짜고 이거 매일 와요. 그런 정보들이. 저도 그런 정보를 받아서 제 페이스북이나 제 밴드에다가 또 게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보를 만들 때 종이로 만들지 않고 종이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요. 소리도 없잖아요. 영상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요즘은 전자사보를 만들어요. 전자사보. 전자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띵동 새로운 사보가 도착했습니다. 눌러보면은 이제 뜨끈뜨끈한 사보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뭐 이번에 신입사원이 이제 인사말을 하는 거 동영상으로 다 보일 테고 이런 거. 뭐 맛집 어디를 갔는데 음식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도 동영상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런 거. 그런 게 쉽게 말하면 멀티미디어가 되는 거죠. 근데 멀티미디어는 용량이 커요. 용량이 커서 플로피 디스크 이런 데서 저장하기는 힘들고 하드 디스크라든지 CD, DVD 이런 곳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압축해서 저장한다. 압축해서 저장한다.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컴퓨터, 뭐 스마트폰, 뭐 초고속 인터넷 압축 기술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자, 멀티미디어 특징 네 가지 시험에 잘 나와요. 디지털화, 쌍방향성, 아날로그 아니에요. 옛날 비디오 테이프에 있는 거는 멀티미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비디오 테이프에 있는 내용을 뭐로? 컴퓨터 파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멀티미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쌍방향성이라는 건 뭐죠?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또 비선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순차적인 게 아니다. 앞에 보다 뒤에 보다가 중간 보다가 왔다리 갔다리 볼 수 있어야 된다. 옛날 오디오 테이프나 비디오처럼 순서대로 쭉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동영상 그렇잖아요. 앞에 보다가 중간 보다가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합성.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글자도 있고 소리도 있고 영상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예, 묶음으로 돼 있어야 된다. 묶음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 네 가지가 다 있어야만이 멀티미디어다 라고 보통 얘기한다.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 하이퍼링크. 우리가 하이퍼링크는 아시죠? 뭐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인터넷상에서. 하이퍼링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인터넷이에요. 아까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보세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로 가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 가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하이퍼링크라고 하고요. 이 하이퍼링크가 또 많이 활용되는데 어디냐면 도움말이에요. 도움말. F1번 도움말 누르면은요, 다 하이퍼 텍스트 형태로, 하이퍼 링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글자를 클릭하면 어디가 연결된다? 그럼 하이퍼 텍스트고. 그림을 클릭했더니 어디로 간다? 그럼 하이퍼 미디어고.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이퍼 링크라 그래, 하이퍼 링크. 하이퍼 링크로 되어 있다. 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뭐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동영상을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얘를 재생도 해야 되죠. 대표적인 곰플레이어. 곰플레이어 같은 거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멀티미디어 재생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재생. 멀티미디어 관련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그런 거다. 자, 첫 번째 재생.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곰플레이어 이런 것들은 그래픽, 사운드, 비디오 이런 거를 재생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 그 저작 도구라 그래요. 제작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옛날부터 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작.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플래시. 근데 플래시 못 쓰게 하잖아요. 플래시가 PC에선 돌아가는데 스마트폰은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플래시 갖고 쓰기가 좀 그래요. 시험에는 플래시를 많이 냅니다. 아직까지 많이 내요. 프리미어라는 건 뭐냐면요, 동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도비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칵테일은 뭐냐면요, 칵테일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상엽이라는 청년이 만들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전국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고 대통령 표창을 두 번을 받았어요. 장영실상을 두 번을 받았고요. 예, 어마어마한 천재죠. 뭐 빌 게이츠를 능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이 만든 사람이. 이 칵테일을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요. 현대차 1년 수출한 금액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케이 하고 상도 줬겠죠. 그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컴퓨터 산업을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키셨어요. 근데 정권을 바뀌고 나면 흐지부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은 뭐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지 뭐 사기 맞았다는 얘기는 들었고 왜냐면 저랑 개인적으로 알아요. 이걸 개발한 사람을. 경진대회 저도 출제위원으로 나갔었고 저희 학원생들도 경진대회 나갔는데 분야가 달라서 다행이었죠. 같은 분야였으면 우리 애들이 분명히
대상을 못 받았을 거라고. 얘가 대상 받았거든요. 얘는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대상 받았고, 우리 애들은 이제 멀티미디어 쪽으로 대상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사무자동화 쪽으로 대상 받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전교 꼴찌였어요. 컴퓨터만 해요. 그 엄마가 쳐다보면 뭐라 그럴까요?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컴퓨터 작업하고 아침 7시에 이제 일이 끝나요. 그럼 애가 졸립죠? 엄마나 잘게. 그럼 엄마가 학교에서 전화 걸어요. 우리 아들 오늘 못 가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못 가는 줄 알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학교 성적은 꼴찌. 그 엄마가 컴퓨터를 압수했어요. 전교 1등 하면 줄게. 그 다음 전교 1등 했어요. 그 정도로 천재입니다, 천재. 이상엽이라는 젊은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자, 스트리밍. 스트리밍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대부분 스트리밍이에요. 이런 거지.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로 동영상 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면은 동영상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동영상은요, 클릭을 해서, 본래 이 동영상이라는 거는 1시간짜리 동영상이면 1시간짜리 동영상을 내가 받아와야 돼요. 내 컴퓨터에 보관해 둬야 돼요. 보관해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내가 재생을 하는 건데, 지금은 어때요? 이만큼 보다가, 저만큼 보다가, 보고 싶은 만큼 보면 그때그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스트리밍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지만 초기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곰플레이어라든지 뭐 알쇼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스트리밍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되면서, 일부 다운로드가 되면서 동시에 재생해 주는 거죠. 그런데 다운로드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운로드가 다 됐어. 되는 거를 재생을 해야 되는데 다운로드가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재생하다 말고 어떻게 돼요? 디디디디 멈춰 있는 거죠. 그건 다음 데이터가 들어와야 재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초고속 인터넷이 되니까 자동으로 스트리밍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압축. 압축은 언제 나왔냐면 통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압축이 생겼어요. 왜냐면 통신을 사용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용량을 줄이자. 용량을 줄이자. 그래서 압축이라는 기술이 생겼고, 압축을 이용하니까는 저장 공간을 활용하기가 수월해졌다. 그래서 전송 시간도 줄어들었다. 또 비용이 절감됐다 하는 거죠. 여러 개를 하나로 압축할 수도 있고, 한 개를, 큰 용량 큰한 개를 여러 개에서 분할해서 압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저기 있는 큰 물통에 있는 물을 옮겨가야 되는데, 조그만 물병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물병으로 여러 번 날르면 되죠? 그럼 큰 통에 있는 걸 옮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그만 통에 있는 거를 한대 모으면 큰 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할 압축도 가능하다. 대부분은 하나의 파일을 용량이 작게 줄여서 하나로 저장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이 여러 개를 오른쪽 눌러서 압축을 하면 돼요. 어디 갔어? 압축하기 그러면 이 여러 개가 하나로 압축이 쫙 되죠. 압축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요거 하나만 갖고 다니면 돼요. 이거 다 갖고 다닐 필요 없이. 그래서 필요하면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 압축을 풀면 돼요. 압축을 풀면 또 이제 압축이 쭉 풀려나서 요 안에 가보면 압축이 풀린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파일도 압축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도 압축할 수가 있고요. 실행 파일도 압축을 해서 압축된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압축 프로그램에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WinZip. WinZip. WinARJ. WinRAR.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RZIP. RZIP. 그랬더니 빵
빵집, 별집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알집은 알 모양이에요. 근데 빵집은 빵 모양이고 별집은 별 모양이고. 예. 밤토리, 뭐 반디집.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알집이 제일 좋아요. 알집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지금 그 그래픽 데이터들이 나오죠. 그래픽 데이터, 비트맵은 뭐고 벡터는 뭐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픽, 3D 그래픽. 자, 비트맵이라고 하는 거는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 코알라를 한번 제가 뭐 확대해서 볼게요. 코알라라는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얘를 확대해서 볼게요. 눈을 확대된 거 보이세요? 근데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죠? 끌고 다니면 네모로 보이죠? 네모 하나가 픽셀이에요, 픽셀. 자, 보세요.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잖아요, 네모. 근데 얘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코알라 얼굴로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트맵 방식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는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해요. 이걸 레스터 방식, 비트맵 방식이라 그래요. 아까 네모 하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모눈종이 같이 된 거, 그거를 점, 픽셀, 화소라 그래요. 화소. 이 화소가 가로 세로가 몇 개 있느냐? 그래서 그 화소의 개수를 가지고 해상도 그러는 거예요. 해상도. 천만 화소, 천만 화소 이렇게. 얘는 화소가 몇 개냐면은요, 가로가 1024개, 세로가 768개예요. 그러면 한 80만 화소 나와. 80만 화소. 아까 그 칸칸 조그만 칸칸들이 한 80만 개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디카로 찍으면 뭐 8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자, 근데 확대하면 어떻게 됐어요? 아까 거칠게 보였죠. 그걸 계단현상이라 그래. 계단현상, 계단현상. 이제 문제,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 나올 거고요. BMP니 뭐 GIF니 PCX니 PNG니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 벡터는 뭐냐면요, 확대해도 거칠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요. 그걸 일러스트레이터로 넘겨요. 일러스트레이터가 벡터 편집 프로그램인데 벡터로 작업을 하면은 아무리 확대해도 얘가 거친 게 없어요. 처음에 편집을 잘 해놔야 되니까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벡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얼마나 이렇게 출력을 하냐면 뭐 어디 지하철역가 보니까는 벽에다가 쫙 뭐 해외 사진 같은 거 붙여놓은 것도 있던데, 천장만한 거 천장 크기로 붙여놓은 것도 있고요. 어디 백화점에 가니까 벽면을 아예 프린터로 인쇄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벡터로 작업하면 그렇게 확대해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주로 AI, Illustration Image라고 하는 거, 뭐 WMF 이런 거. 3D 그래픽은 우리 알잖아요. 3D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거. BL 그래픽에는 BMP, 뭐 GIF, JPG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는 JPEG인데 세 글자만 줄여 쓰다 보니까 JPE로 쓰다가 JPE 발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자 빼가지고 JPEG나 JPG나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냥 JPG로 이제 통일해서 쓴 거죠.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으면 JPG로 저장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착각 찍으면 손실 압축하고 무손실 압축 기법 두 가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손실 압축 기법은 공짜고 무손실 압축 기법은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착각 찍으면 손실이 돼요. 내가 실제로 봤던 그 화면이 스마트폰에 착각 찍힐 때 약간은 손실돼서 저장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포토샵으로 또 손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또 손실되겠죠. 그래서 JPG로 찍은 사진을 편집을 해서 저장할 때는 JPG로 저장을 안 하고 뭐로 저장하냐면 PNG로 저장해요. PNG로 저장하면 무손실 압축입니다. 무손실 압축.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또 하나, GIF라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GIF는 뭐냐면 색깔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256 컬러만 나와요. 256색. JPG나 PNG는요, 1600만 가지 이상 색상이 나오고, GIF는 장점이 뭐냐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애니메이션 처리도 가능하게 만들어요. 애니메이션. 움직이게끔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 그림을 합성을 해서 움직이게끔도 만들어요. 그런데 화질이 안 좋아서 이거를 개량한 게 바로 PNG인데, PNG는 애니메이션은 안 되지만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위에는 BMP는 안 써요. 왜? 얘는 압축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커요. 우리 이불 보따리 같은 거 비닐팩에다 압축해서 쓰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걸 그대로 장에다가 보관하려면 공간을 많이 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BMP예요. BMP는 불편해서 지금은 거의 안 쓰고요. GIF는 애니메이션 처리가 가능한데 색깔이 영 아니라서 그것도 안 쓰고, JPG로 일단 사진을 찍어요. PNG로 사진을 못 찍습니다. 사진은 무조건 JPG로 찍어요. 찍은 사진을 편집해서 저장할 때는 PNG로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할수 있다. 뒤에 양이 좀 많은데 같이 더 볼까요? 오디오 데이터에는 웨이브라는 게 있네요. 웨이브. 웨이브는 사람 목소리예요. 사람 목소리. 카세트 테이프에다 저장해놓은 사람 목소리. 실제 소리가 저장되기 때문에 그냥 카세트 플레이어로 재생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용량이 커요. 용량이 커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미디. 미디는 전자음원이라 그래. 전자음원. 전자로 소리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디지털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MP3 많이 들어보셨죠? MP3는 CD 수준에 가까우면서 한 12배 정도를 줄여요. 12분의 1로 줄여가지고 보관을 압축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나오는 소리들 대부분 MP3죠. MP3는 스테레오입니다. 쿵짝쿵짝 양쪽에서 들리는 스테레오 소리예요. 영화 속에 들어있는 소리는 MP3가 아닙니다. 영화는 5.1 채널이라고 하죠. 서라운드 소리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MP3로 제작하지 않고 AC3, AC3이라고 하는 AAC 또는 AC3라고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요. 영화에서는.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서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양쪽 귀로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MP3로도 듣기는 합니다만, 가정에 있는 홈시어터에서 재생을 할 때는 MP3로 되어 있는 노래는 괜찮지만, 동영상은 MP3가 들어가 있으면 불편해요. 소리가 멋있게 안 들리죠. 샘플링이라는 말도 나와요. 샘플링.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 한 단계가 샘플링이에요. 아날로그는 어때요? 이렇게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아, 여기는 0, 여기는 1 해서 바꿔놓는 거예요. 주파수 같은 거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샘플링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뭐라고 해야지? 그 가수들 노래 녹음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밖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퀄라이저 같은 거 조합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잘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소리 박사님 있죠. 성실대학교 소리공학 교수님. 간혹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큰 텔레비전 화면을 열어놓고 이 소리는 이런 소리고 저런 소리고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있어요. 예, 그 소리공학 교수님. 그분은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고. 자, 이제 비디오. 비디오는 뭐냐면 AVI. AVI는 기본적으로 재생이 다 돼요. 근데 이제 압축을 해서 저장해 놓기도 하지만 압축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압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생이 쉬워요.
자, 압축을 해 놓은 거를 풀어야 들릴 거 아닙니까? 보일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MOV는 뭐냐면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압축 기술이에요. 애플. 그래서 MOV로 되어 있는 동영상을 재생을 하려면 애플사에서 개발한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MPEG, ASF, DBX 이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쓰는 게 뭐죠? MP4. 우리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MP4로 저장됩니다. MP4. MP4는 일반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다 재생이 돼요. 그래서 곰플레어도 있어야 되지만 코덱이 뭐라 그랬어요? 압축해 놓은 거를 압축을 풀어야 들리고 볼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코덱이 있어야 돼요. 이 코덱이 없으면은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보일 수도 있고 화면은 보이는데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통합 코덱 뭐 이런 걸또 설치하라고 나오면 설치해 주시면 또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 자, MPEG 1, 2, 3은 없어요. 왜냐면 MPEG 3을 만들어 날라고 하더니 MP3라는 거 있잖아. 노래, 소리. MP3란 말이 나오다 보니까는 헷갈릴 거다. 그래서 MP3을 빼버리고 MPEG 1, 2, 4로 가고 MPEG 4. 이게 지금 우리 많이 쓰는 거예요. MPEG 4. MP4라고 하는 거 동영상. 이를 많이 쓰고요. 간혹 요즘 시험에 나오는 게 MP7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MP7. 그 다음에 컴퓨터 범죄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전에 빼먹은 거 있다. 멀티미디어 활용하는 게 빠졌네. 제 교환에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활용하는 건안 나오는데 제 교환에 되게 빠졌어요. 제가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자, VOD라는 말 보이죠? VOD. 이거는 뭐냐면 주문형 비디오. MOD. MOD. 주문형 음악. 그럼 주문형 비디오는 어디서 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보잖아.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서 동영상 보러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주문형 비디오라 그래요.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 빌려본 것처럼. 그렇게. 주문형 음악은 뭐예요? 멜론. 요즘 뭐 복면가왕 뭐 이런 음악 코너 많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기서 보여주지 않았던 영상들은 뭐 어디 가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주문형 음악. 얘가 시험에 요즘 나오는 추세예요. 주문형 음악. 우리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 말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VCS라는 말 보이죠? VCS는 뭐냐면 비디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화상 시스템, 화상 회의. 비디오 화상 회의. 이거는 저기 종합청사 청와대하고 저기 세종시에 있는 종합청사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고 국무총리는 세종시에 있잖아요. 그럼 서로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후건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상회의 합니다. 화상회의. 화면으로 보면서 카메라 얼굴 찍어가지고 우리도 스마트폰에서 하잖아요. 영상통화. 이게 VCS고요. 가상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 가상현실은 우리 많이 해요. 요즘은 또, 그 뭐더라? VR? VR이라고도 얘기하죠. 뭐 헬멧 같은 거 앞에다 뭐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CAI. CAI는 뭐냐면은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뭐 CAD. 이건 뭐죠?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CAD 들어보셨잖아요. CAD 건축 설계, 뭐 회로 설계, 의상 설계 이런 거 CAD. 그다음에 캠도 있어요. 캠 컴퓨터를 이용한 가공.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공은 어디서 하냐면
공장에서 하죠,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CAD를 해요. 그 CAD 데이터를 보내면 공장에 있는 기계가 똑같이 생산하는 거예요. MOD 여기 나와 있네요. MOD. 저번 책에는 안 나오도 이번에 나왔네요.